오늘은 60갑자를 통해서 동지로 사주팔자의 연주를 정해야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입춘으로 사주팔자의 연주를 정해온 것은 오류라는 사실도 명확히 입증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60갑자의 순환 법칙을 통해서 지난 2018년 양력 12월 22일 동지 이후 출생한 사람들은 모두 기해년 돼지띠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또 2019년 양력 2월 4일 입춘 이전에 출생한 사람들은 모두 무술년 개띠라는 주장은 60갑자의 순환 법칙과 맞지 않는 오류라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선 도표를 통해서 입춘 새해 기준은 오류라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이 도표는 동지 기준 갑자년과 갑자일 도표입니다. 도표의 안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안쪽은 절기의 순서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2달의 순서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축인묘를 표시하는 12시간의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4시간을 표시했습니다. 이 동지기준 도표를 보면은 갑자년에는 갑자월과 을축월이 있고 또 병자월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갑자일에는 갑자시기가 있고 을축시가 있고 또 병자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연은 동지점, 일은 정자시점에서 시작되어서 연과 일이 동시에 시작된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도표는 입춘 기준 갑자년과 갑자일 도표입니다. 이 입춘 기준 도표를 보면 갑자년에는 갑자월과 을축월이 없고 갑자일에만 갑자시와 병자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과 일은 약 45도 떨어진 곳에서 제각각 시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자월은 있지만 약 30일이 되어서 이것은 오류가 됩니다. 자시가 갑자시 60분, 병자시 60분으로 나뉘듯이 갑자월 15일, 병자월 15일로 나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매년 자월이 약 15일로 나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은 동지기준, 오른쪽은 입춘기준 도표입니다. 동지기준 도표를 보시면 갑자년에는 갑자월과 을축월 그리고 병자월이 있습니다. 갑자일에도 갑자시가 있고 을축시가 있고 병자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지기준 도표에서는 연과 일이 동시에 시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춘기준 도표를 보시면 갑자년에는 갑자월과 을축월이 없습니다. 그리고 갑자일에만 갑자시와 을축시가 있고 또 병자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년은 인시점과 같은 입춘점에서 시작되고 일은 동지점과 같은 영령시점에서 시작되어서 년과 일은 약 45도 떨어진 곳에서 제각각 시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년에 갑자월과 을축월이 없고 또 연과 일이 약 45도 떨어진 곳에서 제각각 시작되는 것은 입춘새 시작 기준이 오류라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사주팔자 새해는 반드시 동지를 기준으로 정해야 됩니다. 한자문화권의 여권은 동지입니다. 동짓날을 갑자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지로 새해 시작을 정하면 갑자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는 240년마다 어김없이 돌아옵니다. 지난 1623년 양력 12월 29일 00시와 240년 후인 1863년 12월 31일 00시가 바로 갑자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였습니다. 그런데 입춘으로 새해 시작을 정하면 갑자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는 100만 년이 지나도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갑자는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입춘새의 시작 기준은 오류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명확한 근거가 됩니다. 사갑자일이 요건인데 사갑자일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그리고 동지로 새의 시작을 정하면 갑자년에는 갑자월과 을추월 그리고 병자월이 있고 갑자일에는 갑자시와 을축시 그리고 병자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춘으로 새의 시작을 정하면 갑자년에는 갑자월과 을추월이 없고 갑자일에는 갑자시와 을축시 그리고 병자시가 있습니다. 갑자년에 갑자월과 을추월이 없다는 것은 입춘새의 시작은 오류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입춘새의 시작 기준은 육식갑자의 순환법칙과 맞지 않는 오류가 되고 동지새의 시작 기준은 육식갑자의 순환법칙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따라서 사주 명리학 새는 반드시 동지를 기준으로 정해야 됩니다.